머스크 헵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해볼게요.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인데 이 비디오가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될지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되다가 갑자기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항상 이 비디오를 만들 때 저작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덩츠찌! 잼! 네,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론리니스가 올라왔어요. 중국의 테일러 스위프트 잼입니다. 사실 음악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다시피 굉장히 천재적인 아티스트라는 걸 알고 있고 힙합에 또 조예가 많아가지고 랩 음악을 가끔씩 갖고 올 때마다 저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하는 덩치지였습니다. 이번에 론리니스 같은 경우는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국의 테일러 스위프트 얼마나 대단한 슈퍼스타입니까 덩치지가. 그런데 화려함 속에 뭔가 그 스타로서 남모르게 갖고 있던 걱정, 불안함, 스트레스, 아픔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면서 어쨌든 나는 이것들을 견뎌내야 되고 이것들을 극복해야 내가 다시 한번 높게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덩치지의 가사인 것 같고 베토벤의 음악을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흥미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덩치지가 힙합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랩 오브 차이나의 PD로 등장을 할 때 왜 저 사람이 출연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랩 오브 차이나에서 이분이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 이후에 어떤 뭐 릴리즈 됐던 힙합 음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힙합 음악에도 자신의 어떤 재능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힙합 음악도 만들 수도 있고 보다 더 다양한 음악도 다 만들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음악은 항상 그랬어.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잼의 롱리니스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저렇게 그 뒷모습이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 같아. 화려함 뒤에 가려진 어떤 슬픔? 이런 걸 표현한 게 아닐까? 아, 영어 가사 자막을 넣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 오랜만에 둔탁한 비트를 듣는다. 사실 요즘 막 트랩 이런 게 유행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베이스도 세고 둔탁한 스네어 드럼이 있는 음악 듣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완전 올드스쿨 스타일인데? 오. 오. 와, 진짜 몰입감 있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힙합 래퍼들이 어떤 내뱉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 이 가사가 표현하고 있는 덩치지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상황들이 이게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뭔가 감정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랩 같아요. 확실히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은 아티스트는 힙합 음악을 가져올 때도 뭔가 좀 범상치는 않은 것 같아. 뭔가 다양한 바이브들이 음악에 있어요. 오! 여기 부분은 무슨 재즈 앤 소울 같아. 맞아. 스타들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아는 막 슈퍼스타들이 막 화려한 삶을 살고 부자가 되고 막 멋있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거 아시죠?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굉장히 보내는 경우들을 많이 봤잖아. 예를 들면은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정신병 같은 거를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잖아요. 화려함 속에는 또 그만큼의 고통들이 함께 수반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음악이 너무 좋다. 오우. 영화사를 보고 있는데 되게 그동안 스타로 살아오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 역시 이 비디오 보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슈퍼스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끊임없는 고통 끝에 슈퍼스타가 되지만, 슈퍼스타가 된 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또 있어요. 랩도 되게 타이트하고 팝적인 느낌도 모두 갖고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워. 여기 아카펠라에서 뱉는 게 미쳤는데? 와, 이거 퍼포먼스 할때 난리 나겠다. 이거 라이브로 보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아, 뭔가 아티스트의 내면의 고통들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는 제가 몇 개의 뮤직비디오를 봤지만, 덩치찌의 비디오가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곡은 자신의 어떤 진짜 가슴 깊숙이 있었던 내면을 끄집어내준 것 같아.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은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편안하고 모든 게다잘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이런 고통들을 이겨내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슈퍼스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돌아가신 뭐 마이클 잭슨 가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인터뷰나 뭐 나중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이 보냈다는 게 나중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 것 같아. 외로움도 느껴가고, 좀 다양한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가수다 보니까 힙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틀에 박힌 느낌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저는 그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참 이분은 되게 알면 알수록 되게 신선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놀라면서도, 이번에 가사를 보면서도 한번더 놀랐어. 어두웠던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